안녕하세요, 물고기 장수입니다.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이고요. 물때는 한물입니다. 목포에는 지금 비가 잔잔하게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. 날씨가 좀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. 바람이 좀 불고요. 오늘은 물때가 한물때라서 이렇게 또 지난 주말에도 꽉차 있었잖아요. 지금은 없어요. 없고. 저기 안쪽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안쪽에 또 얼마나 많은 생선들이 나와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자막만 12척이 473상자의 생선을 이렇게 잡아오셨는데요. 양이 얼마 안 됩니다.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여기 통치, 민어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 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잡어들 새똠도 보이고, 뭐 성대, 장대, 백조기, 그리고 눈볼대, 준치입니다. 준치, 준치와 고등어, 참돔도 한 상자 있고요. 자릉이 병어도 이렇게 두 상자 더 있네요. 그리고 갈치죠. 목포의 먹갈치, 마리갈치로 큰 사이즈 조금 소량 있습니다. 그리고 참돔 여기 또 보이고요. 등태거, 간재미, 그리고 가자미, 광어도 한좀몇 마리 보이네요. 농어도 있고요. 백조기, 참돔, 여기도 가자미, 박대, 눈볼대, 민어가 큰거한 마리 보이는데 파입니다. 파. 그리고 여기는 부새조기죠. 부새조기 소량 있고요. 이쪽 큰 사이즈의 민어도 몇 마리 나와 있네요.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많지는 않고. 이렇게 병어들, 큰 사이즈들 병어들과 덕자, 방어도 좀 보이고요, 고등어. 오늘 자랭이 병어나 뭐, 딴건잘안 보이네요. 오늘도 뭐, 풀치하고 황석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, 오늘 안강망배가 없어요, 아쉽게도. 그러다 보니까, 지금 물 때에는 안강망배가 또안 들어올 때라서, 한 이번 목, 금요일 정도 돼야지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. 오늘 물때가 한물때라. 4물, 5물, 최소한 5물 정도 돼야지 이제 안강어 배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라 오늘은 자망배만 이렇게 있습니다. 거의 병어밖에 없네요. 뭐 꽃게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꽃게가 뭐 많이 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. 시장에 가봐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. 소량만 나오고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꽃게를 취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도 병어들 좀 있고요. 여기 이제 마지막 배인데 이쪽도 병어들인데 좀 커진 큰 사이즈의 뭐 20미, 30미 병어들이 좀 이제 많이 보이네요. 많이 보입니다. 근데 자랭이 병어는 거의 없어요. 여긴 덕자들. 예, 달병어도 보이고요. 고등어 여기도 나와 있네요. 지난주에 그렇게 생선이 많았는데, 다들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. 우리 사막에 있는 신기루처럼 아예 사라져버리고, 이렇게 자망배들만 좀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은 대부분 병어고요. 그리고 민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왔는데, 통치들이네요. 민어긴 민어인데, 아주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이 좀 많이 보였고,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. 이제 병어가 좀 많이 나오려는지 병어가 양이 좀 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좀 늘기 시작했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자랭이 병어가 별로 없네요. 작은 사이즈의 자랭이 병어들이 많이 없으며 또 이제 종류별로 다 많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게 좀 떨어질 텐데 종류가 중간에 빠지는 게 있으면은 또 계속해서 가격을 물고 갈것 같아요. 이제 자랭이 병어 필요하신 분들이 그 윗단계 걸 쓰시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아직은 조금 더 계속 비쌀 것 같습니다. 또 여름철이 되면 이제 또 한참 맛있을 때고 제철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때라 가격이 잘안 떨어지거든요. 올해는 병어는 계속해서 조금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네, 오늘
비 오는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.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